엄청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이한진 씨. 제가 과거 사진을 봤는데요. 얼마 만에 몇 킬로가 감량되신 거예요? 제가 7개월 만에 36킬로 감량했어요. 불과 7개월 전까지만 해도 93킬로그램에 육박했던 그녀. 그런데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36킬로그램 감량. 현재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48세의 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건강미. 완벽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이어트 이후 슈퍼맘 대회 수상까지 하며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한다. 제가 하는 일이 콜센터 팀장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서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 매운 거, 특히 닭발에 소주, 뭐 매운 등갈비에 맥주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 거 먹고 풀고 하다 보니까 몸은 계속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직업 특성상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고 감정 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폭식을 일삼았다는 이한진 씨. 그렇게 체중은 점점 불어났고 내장 지방 역시 심각하게 쌓였었다고 한다. 비만하면 염증이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도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있었고 거기에다 이제 족저근막염에 자궁염증 돌아다니는 진짜 종합병원이었고요. 회사를 쉬고 이제 연차를 내고 회사를 쉴 때는 병원을 거의 투어하다시피 했죠. 족저근막염과 허리 디스크 때문에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는데 신호등이 깜빡일 때면 횡단보도 앞에서 주저하기 일쑤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죽을 것 같아서 했어요. 다이어트 전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는데 몸이 아픈 것만으로 그냥 하는 거는 견디겠는데 우울한 감정, 그다음에 피로감, 무력감이 같이 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집 문 앞도 못 나가고 이러다 죽겠구나. 정말 운동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